한 주 3부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한 주 이번에는 노소리 PD에게 직접 픽해달라고 찾아온 아이돌이 있다. 노소리 PD를 찾아온 오늘의 아이돌은 2019년 1월 21일에 데뷔해서 Q&A, 니가 참 좋아, 무릎을 팍 치고 핸즈업, 알로하오에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온 체리블렛. 첫 미니앨범 체리러쉬와 함께 사랑스럽고 에너제틱한 매력으로 돌아온 체리블렛이 이번 노소리 PD의 주인공입니다. 네, 지금 제 손에는 며칠 전 발매된 체리블렛의 새 앨범이 있는데요. 딱 봐도 좀 부릉부릉하고 예쁘죠? 이 앨범 언박싱을 진행하기 전에 노세로 입픽하면 또 뮤비 리액션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잠시 내려놓고 일단 뮤비부터 보고 뮤비 속 노세로 입픽을 뽑아본 뒤에 앨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비 리액션 한번 재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초반에 우리 같이 계신 에디터분들도 같이 좀 봐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약간 파티룸 같아요. 약간 앨범 색깔처럼 핑크핑크한 이런 조명으로, 네온 조명으로 시작하는데요. 약간 세트가 계속 바뀌네. 느낌 확 달라. 나팔 바지가 포인트인가 봐요. 약간 좀 레트로 느낌이 확실히 나긴 난다. 의상에서 이봐요, 혹시 파티 의상 같고. 세리 여자 진짜 긴색하다. 어우, 또 세트가 계속 트렌치런처럼 바뀌네. 이제 복화 헤이율. 약간 의상이랑 세트랑 계속 바뀌면서 이 부분. 저 야, 이 부분 약간 중국성 계속 따다자. 따다다다. 바깥으로 막. 이제 약간 야외. 멜바지? 진짜 약간 레트로 복고 느낌이 확실히 나네요. 약간 안무가 칼 굽는 느낌은 아닌데 뭔가 합을 많이 맞춰야 되는 느낌이야. 약간 아까 저희 에디터분이 별바지 얘기한 이유는 저거 밖에 안 보이네. 별과 체크. 햄버거보다 달콤하게. 오, 약간 이게 계속 중독성이. 바지를 소화를 하네요. 역시 아이돌은 다르네요. 아까는 낮이었는데 이 세트가 밤이 돼가지고 화면이 좀 바뀌었네요. 하나만 교환 같은데. 오, 그동안 세트가 빠지면서 순서대로. 약간 편집이 우리 유튜브에 교차 편집, 무대 교차 편집처럼 옷을 몇 벌에 입은. 그니까 옷이랑 조명, 그리고 세트 같은 세트여도 조명이 진짜 다른. 그 색감이 진짜 약간 캔디, 약간 그런 느낌 나잖아요? 달콤한 색감. 약간 연남동에 엄청 갬성향 핫한 카페? 갬성 카페 좀 자주 다니셔서. 아, 파티룸 같아.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렇게 일단 봐봤습니다. 이번 Love So Sweet 뮤직비디오에서는 체리블렛이 약간 그동안의 OST들을 좀 벗어나서 현실에서 좀 즐기는 달콤한 파티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설명이 더보기 안에 있는데요. 약간 사랑스러운 비주얼과 함께 펼쳐지는 뭐 화려한 퍼포먼스는 러블리 에너제틱. 와, 러블리와 에너제틱이 함께 붙은 건 처음 보는데 러블리 에너제틱이란 팀 컬러를 착실하게 보여주며 체리블렛만의 스타일을 경고히 했다고 합니다. 제가 노세로이 픽을 제가 한 3개 정도 했어요. 제가 했던 픽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뮤비 속 노세로이 픽의 첫 번째 픽은 제가 계속 뮤비 보면서 언급했던 변화무쌍한 세트장입니다. 음절마다 약간 좀
빠르게 빠르게 껴 세트도 엄청 변하고 되게 끊임없이 세트가 변하는 게 약간 이 영상을 집중하게 하고 빨려드는 약간 포인트 같고요. 그리고 총 4개의 세트에서 멤버들이 약간 춤을 추고 조명도 바뀌고 뭐 낮이었다 밤이었다가 조명이 화려했다가 좀 잔잔했다가 약간 좀 이런 재미들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할 틈 없는 게 약간 제가 첫 번째로 픽했던 그런 뮤비 속 픽이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자주 언급한 의상이에요. 약간 멤버들 의상이 세트가 바뀔 때마다 세트 무대에 따라 좀 바뀌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요정 같은 느낌으로 좀 시작하고 두 번째 의상에서는 아까 그 디저트 가게에서 케이터링 시켜서 파티하는 약간 놀쭈라는 핫한 언니들 느낌? 세 번째랑 마지막은 한 번 이렇게 시켜봤어요. 약간 레트로. 이번 노래가 약간 좀 레트로 사운드 기반의 신스팝 장르라고 해요. 저도 이런 장르는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뭐 근데 우리가 흔하게 듣는 장르는 아닌 것 같아요. 발라드, 댄스, 힙합 이런 것처럼 뮤비 막바지 장면에 장면이 1초 단위로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약간 좀 뭐랄까 진짜 의상 체인지가 확 눈에 더 확 빨려드는, 그리고 트랜지션의 의상까지도 바뀌니까 엄청 집중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마지막 노세로 이픽은 포인트 안무인 것 같아요. 후렴 부분 후에 약간 아까 제가 저희가 좀 흥얼거렸던 약간 좀 따다다다다다 계속 묘하게 중독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약간 지금 저희 에디터들도 같이 막 따라 불렀는데 이 중독적인 리듬에 맞춰서 약간 체리블렛이 콧받침을 하고 약간 어깨를 살랑살랑하는 이런 안무가 약간 좀 인상 깊었습니다. 움직임이 진짜 많이 없는데 정말 간단해 보이는 안무고 간단한 안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섬세, 절도, 섹시, 큐티 요 네 가지를 한번 같이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뭐 연지곤지 춤도 절도가 약간 좀 딱딱딱 있고요. 단순하면서 약간 중독적인 안무들이 좀 약간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앨범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체리 러쉬가 이번 앨범 명이에요. 그래서 슈가 러쉬라는 단어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달콤한 음식을 먹은 뒤 에너지가 약간 치솟는 상태를 슈가 러쉬라고 한대요. 저도 이 표현은 이거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좀 책처럼 생겼고요. 그 위에 커버종이 때문에 약간 좀 깔끔하게 보관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벗겨볼게요. 벗겨보면 오! 멤버별 엽서가 일단 좀 나오고요. 7명 멤버 전부의 엽서가 있고요. 그 사진 뒤에 약간 굉장히 룰렛으로 시작하는데 룰렛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담는데 그건 엽서의 포인트였고요. 글씨만 보고서는 여기 1분이 멤버가 있죠? 네, 두 분 계세요. 두 분 계시는데 글씨 되게 잘 쓰시긴 하신다. 저보다는 글씨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다들 글쓰기 이런 거 많이 나오신 것 같고 막 두껍진 않은 느낌이에요. 그냥 일반 앨범, 어이구 일반 앨범의 느낌인데 단체 사진, 약간 이게 레트로 느낌인가? 약간 이런 게? 우리 그 어플 카메라에서 필터 씌운 느낌처럼 말씀했습니다. 되게 나이 많으신가요? 저도 잘 모르는데 개인 사진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사진 배치가 포샷이 하나, 스윗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 멤버 사진이 사진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사진들을 쭉 보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시기는 마지막 단 시기거든요. 이게 이것도 약간 좀 포샷 싶어서 약간 발이 저게 구두랑 발 사진. 아 이런 거 좋아요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약간 책 중간중간 제가 막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포토 카드랑 슬라이드 필름이 있어요. 이거 좀 처음 보는데 이런 거 보면 약간 보물 찾기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되게 나는 이것만 되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중간에 껴 있거나. 이런 게 꽤있으면 뭔가 덤으로 더 받는 느낌이에요. 레미님을 뽑았습니다. 네. 요즘 뭐 포토카드는 그 아이돌 팬분들이라면 다 이런 거 되게 막 멤버별로 다 모으고 싶어 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솔직히 처음 보거든요. 이런 앨범 구성을. 근데 약간 책갈피 같은 걸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약간 요즘에 카메라에 하는 거 같아요. 저희 에디터분은 감성 충격이 좀 많으세요. 다들 감성 재질이 좀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앨범을 살펴봤고요. 오늘 제가 체리블렛을 앨범과 뮤비 리액션 이번 앨범의 신곡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걸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노세로의 픽은 체리블렛의 러브 소 스윗이었고요. 레트로 기반의 신스팝 장르 단순하면서도 중독적인
멜로디, 변화무쌍한 세트장과 채널들의 화려하고 예쁜 의상, 심플하지만 강렬한 안무가 인상적이었고요. 사랑스럽고 귀여우면서 강렬한 체리블렛의 매력이 듬뿍 묻어있는 체리블렛에게 슈가러쉬가 아닌 체리러쉬가 더욱 느낌이 듬뿍인 것 같아요. 체리러쉬된 느낌이 나는 마무리 약간 체리블렛이 연습이 끝나면 늘 한다는 인사가 있대요. 끝까지 끝까지 해피엔딩 끝까지 해피엔딩이라는 게 마무리 인사를 지금 이거 꼭 넣어주세요. 끝까지 해피엔딩 왜 이렇게 분들이 같이 해주면 좀 그러니까 이제 막 연습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끝까지 해피엔딩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다 빠져들게 시크하게 도도하게 누구나 날 보면 무릎 꿇게 난 터부해 지루해 뻔한 답을